근데 어때요?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요 매직 세팅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는 디스커넥션 커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레이어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세팅 폼을 하기 위해서 제가 허쉬 레이어드라 그래가지고요 약간 세미로 해서 레이어드 커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저희가 모발 진단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그래서 저는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이 이렇게 그 편마성 곱슬이라 그러죠. 이렇게 부스스하면서 이렇게 생선같이 같이 일어나고 또 모발은 굉장히 가늘어요. 또 매일같이 고데를 드라이 고데를 하셔가지고 요런 부분들은 다 탔어요. 타고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한번 저희 피카에 전처리 없이 하는 연화법을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그러니까 중간 모발의 중간 부분 뜨는 굉장히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3에다가 풀을 넣었어요. 그래서 자, 손상이 굉장히 심한 이 부분에는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거칠거칠해요. 네, 매일 보시면 되겠죠. 고대를 하셨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버진 있는 쪽에는 또 가늘면서 제가 편마성 껍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C1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피카의 펌제들을 아이롱 펌제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모든 열펌에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디지털 세팅으로 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경계선이 있겠죠? 쭉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러죠?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콘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도 예, 나름 잘 나왔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또만큼의 정확한 리치가 나와야 되는데 한 1.5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 손상머리예요. 손상머리지만 매일 드라이하는 머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화가 되겠죠. 저는 그래도 C1 pH 9.5짜리예요. 거기에 파워하고 또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pH 9.5짜리가 들어간다는 게. 네. 자, 열처리. 자, 제가 또 손상되어 있는 머리에 또 열처리까지 다 했어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해서 자, 걷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포시 이렇게 쭉 당기면 늘어나겠죠? 그냥 살포시.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포하시면 느낌이 굉장히 아까 거칠거칠 했었거든요. 경화된 것도 풀어지면서 통통해졌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반짝반짝반짝하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네, 와우.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미친 연화예요. 피카에 네, 발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파워 소프닝이라 그래가지고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특히 이런 편마성 모발이 가늘면서 또 어때요? 지금 이렇게 그 모발이 가늘면서 편마성 생선가시 같이 곱슬이 일어나는 머리예요. 거기에 끝에는 매일 드라이해서 경화된 머리인데 이럴 경우에 복잡하게 저희가 어떤 연화를 본다는 게 머리가 아파요. 근데 피카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미친 연화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자, 5분만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하시고 유지를 해주십니다. 유지를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홀리 분사하신 다음에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구하겠습니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그래서 붓질을 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손상이 있지만은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틴 마스크를 샤프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쓰고 있습니다. 연한폭 쉬워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색깔도 보냈어요. 이번에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캐러틴 핫 오일을 흔들어주세요. 네, 샴푸실에서 제가 담수 연화, 그러니까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요. 또 폴리, 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끝내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말한 또 우리 피카에서 얘기하는 그 깊은 연화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쫙 쓰죠.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디지털 세팅에서 잭을 아웃 하신 다음에 파마 종이 3개를 이렇게 3장을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으로 5초씩만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래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은 머리도 가늘면서 이렇게 다 누웠어요. 그래서 또 뿌리를 좀 더 극대화시켜서 뿌리를 많이 살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13mm로 이렇게 3초만 45도 각도에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13mm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셔도 얘가 이렇게 많이 살지만 17mm 급한밀 그대로 들어서 17mm로 다시 한번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가지고 제가 리페어 클리닉을 하고 나왔습니다. 매일 드라이하는 머리거든요, 고대. 근데 어때요?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